싹 방송 영상 미디어 캠프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쇼스타파 박재영 김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기회를 정말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그것을 어떻게 시작해서 끝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 구성 이것은 굉장히 귀중한 분야 경려서 타고 다녀 아리랑 TV 있으면서 그랬죠 2년 동안 있으면서 나도 공중파 가고 싶은데 나도 저기 뭐 저 강호동 있고 저런 데 다 가고 싶은데 나도 예능 작가 하고 싶고 어떤 경우는 그 타이밍에 공중파 자리 좋은 자리가 나서 바로 가기도 하고 요즘은 뭐 종편도 많고 케이블도 많으니까 여기 시작하기도 하고 또 그랬었는데 그때는 이제 축구 사람들 자꾸 알게 되고 지금 만나는 겁니다라고 이별이 들어왔어요 그때는 이제 많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 만들 때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근데 전 좋은 대학을 나온 거는 그 사람이 분명히 그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하고 더 인내하고 더 많이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내가 이렇게 미래의 방송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과 함께 얘기 나눌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전설의 대도 그녀는 나의 첫사랑입니다 잡을 수 있을까 나를? 프로파일러인 그는 나의 첫사랑입니다. 도망갈 수 있을까, 네가? 기획 개발 단계 그리고 이 기획 개발 단계가 끝나면 프리프로덕션 영화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프로덕션 영화를 촬영하는 기간 포스트프로덕션 로컬 상업 영화 쉽게 얘기해서 전국 어디서나 가면을 볼 수 있는 극장에서 월드플렉스에서 2간, 3간씩 상영하는 영화는 1년에 70먹은 할머니가 20살 청춘으로 돌아간다 이 한마디로 영화가 설명되잖아요 이런 영화들이 아까 얘기한 하이컨셉의 영화인데 이제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영화들이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되게 즐거운 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험난한 과정들을 오늘 강의를 위한 학생들이 조금 더 성숙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본인이 제 미래에 하고자 롤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이고 확신 있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하는 2일 동안 정말 재밌었고 유익한 점도 많았고요. 제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새로 만난 친구들이랑 여러 교수님이랑 많은 거 배워가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내년에도 또 오고 싶어요.